하자마자, 하자마자 좀 말씀해주세요. 네, 이런, 이런, 예, 퍼즐 요소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와. 어쨌든, 이렇게 나와서, 어. Like camera action, 어. 보여주면서, 어. 아. 오우, 뭐요. 와, 와, 저러고, 저러고 있었단 말이야, 어. 웬만하면, 어, 샤! 거기서 어디야. 이렇게 되고, 오. 이렇게 기다려, 어. 이쪽으로 가자, 어. 오우! 좀 아팠어, 어. 오! 쉣! 저런 걸 걸리려니, 오. 오씨 근데 아까 전에 오 명암을 아 명암을 그림자 피과 그림자 놀이에서 잠깐 오 그럴까봐 오 이렇게 내려가 좋아 그리고 유리창 게임까지 어 와 오 와 이쪽 하나 돼 아하 오 뭐야 박살 내는 거야? 오우! 나이스 파이팔! 오우! 오우, 다 가지고 있었구나, 오우. 어쨌든 요즘에서, 어. 하. 아, 어디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어. 이쪽으로 찾아가야 돼. 됐어. 이게 어디인데 어떤 패턴인지 모르겠네, 어. 제가 말씀드렸다, 3D 하다가 만 적이 있었다고. 예전에 그, 제가 중학교 때가, 어, 그때 한 번, 한 이후로도 거의, 어, 안 했으니까, 어. 이때 집합시다, 예. 아, 이 패턴 알 것 같은데, 이거? 왠지 모르게? 어. 이거 자칫 한번 걸려두면요, 예. 이거, 바로 그냥, 어. 스테이지 아웃 해버리고 이거 어. 아 그러지 뭐야 이번에 간단해 어. 이번 거 진짜 간단했어 어. 솔직히 이렇게 간단하게 할 걸 몰랐어 나도 어. 어 진짜로요 에. 자 어쨌든 에. 자 뭐야 뭐 어디로 넘겨 접할 수 있는 건데 맞아 어 조심해서 아하 여기 영화 찍는 곳이야 이거구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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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근데 이런 스테이지가 어 있을 거라고 나도 예측을 못했거든 개인적으로 그리고 어 자, 플레이트 한번 쳐주고, 어. 그리고 내려가, 어. 그리고는, 어, 땡! 갑시다, 어. 그리고 플러스 얻었고요, 예. 어우! 아, 아, 저기 있었구나, 어. 아. 자, 어저 저기, 어. 그리고 이제 접할 쏴주고, 어. 어디로 가냐, 어. 오! 그리고는 체크 포인트. 이렇게 해서, 오! 이번에 저 3인방 뒤로가, 어. 아하. 영화 찍게 되네. 어! 뭐야, 미사일 날 쏴? 와우! 아, 계단 또 앞으로 가면은, 어. 뭐, 힘들게 하는 거야, 이거, 어. 아하, 저 미사일 맞아 안 되는구나. 아하, 오케이, 알았어. 이거 힘내게 하는 거야 이거 어. 또 어디가 저 약속인가? 어. 어디지 보이는데 이거? 네. 아 쉣 너무 아픈데 이거? 너무 아파
아 이거 꽤 아픈데 이거? 나한테? 어. 저기 근데 어느 쪽이 지금 약점인지 알아야지 이게 어. 일단 속도 죽어가면서 한번 보자고.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소리 상당히 어. 먹풀 먹은 느낌이야 지금. 그런 느낌이야. 아 아무래도 그 탄중 부분을 맞추면 안 될 것 같은데 어. 탄중 부분을 말고 어. 로켓 부분 중에서도 그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옵체 부분을 맞춰야 돼. 그냥 탄중 끝자리 말고 어. 옵체 부분 자리 어. 근데 뭐 파란색에 따로 거라 이거 그렇지 파란색 맞춰야 되고 어. 나머지는 이제 그 뭐야 나머지 뭐야 그 빨간색 그 미사일이나 이런 거는 어. 웬만하면은 안 건드는 게 어. 좋은 것 같고 이제 잘 봐야겠어요 예 소주도 잘하고 그래서 어. 됐어 두 번째 성공 어 이제 세 번째겠지 어 오 또 올라가자 어 또 주더라고 어 미사일 잘 보고요 예 파란 거만 맞추면 돼 파란 거 어 이제 넘어가 두 번째도 넘어가 아 너 못 나와 다시 그래도 아이씨 야 이게 잘 안 맞춰지네 이게 생각으로 좋아 알았어 그럼 나 그러면은 어. 힘들게 어 여기까지 왔는데 어 포기할 순 없지 어 아 진짜 넘어가고 어 그래도 예 케이드의 어 한방 어 그나마 어 얘가 서포트 해준다 이게 다행인 것 같아 이래서 예 케이지 한 사람은 더 버거운 것 같아 근데 생각해보면 어 안 그래? 근데 웃긴 건 케이지는 안 죽어 어 우후 넘어가 아우 저 한쪽 피곤 맞으면 안 되는데 아 그래서 아 야 힘든데 이거 어 그래도 판치교가 있으니까 어 한 번 더 하자고 어. 생각에는 그냥 계속 실수가 나요 예 자 어쨌든 예 저 파란색 탄주 저 로켓 맞추면 될까 어 넘어가고 어 됐어 어 이거 또 그대로 어 이렇게 된다면 어 됐어 대출 빠지고 어 시차하게 어 넘어가고 어 뭐지 어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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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케이나 맵뽕! 어. 그 다음. 다음에 스쿠 들어요? 어. 얘랑 속도도 이렇게 필요하게 하네요. 됐다. 어. 그리고, 어. 뽕! 다음에. 됐어.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저놈이 나왔구나, 어. 저 또, 목표 쏘아가지고 하면 똑같이 피트 보이지, 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어, 가마! 됐어. 자, 테이지기 미안하지만, 예. 됐어. 이렇게 되면, 뻥! 게임 끝. 후!
나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어 뭐 아 뭐 넘어가네 이쪽으로. 땡. 이렇게 끊어져. 근데 지금 생각해볼까 하우스 레벨 해도 지금 못 얻고 있죠 지금. 아 큰일 났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야. 여기 좀 붙잖아요. 어 근데 이거 붙일 수 있나 여기? 어 근데 아 신형 프로이 약해가지고 땡 고마워. 엑스로 좀 붙어서 근데 어찌보면 소닉이 지금요 예 상당히 너프가만 느낌이네 살짝. 아 진짜 그런 느낌이 들어. 왜냐하면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지금 예전에 그 내가 알던 그 소니 제가 알던 그 소닉이 이렇게 토크가 느리지 않았던 거거든. 근데 이것도 뭐야 이게. 일단 보자 뭐 오류 뭐야 뭐 이거 로또 하는 거야 로또?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로또 하나 이거 씨 이거 진짜 너무 안 돼. 아 여기도 지금 억울한 거 있는데 이게 내려가야까? 안 내려가자. 어쩔 수 없이 내려가서 자 한 바퀴 돌고 이쪽으로 가서 오우 점프를 높이 떠주고 오우 그 다음에 또 깔때기로 내려가네. 자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 그리고 자 드디어 먹었네 물방울. 이 물방울 같은 경우는 한번 점프해서 한번 돌아가면은 이렇게 튕길 수 있어요. 예. 이게 큰 특징이어가지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이번 좀 집중 좀 해보자. 아 근데 이거 아 나도 이게 처음 보네. 갑자기 막힌 것 같아. 일단 링크로 나중에 하자. 뭐야 씨 어쩜 들어왔어 어쩜 뭐 여러분 집중하라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 막힌 거 아니에요. 아직 막힌 거 아닙니다. 예. 집중하자. 조심. 집중. 여기 없는 것 같고. 이때 찾아. 너무 아픈데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예.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예. 이봐 사진 찍으러 나중에 해줘. 일단 보너스 얻을 걸로. 그리고 또 여기서 여기도 예전에 이 포트 한번 본 적 있었는데 3D 때 아파.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게 하나 정도 남겨놓고 해야겠어. 그래야 이게 아무리 길막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딱 보니까 길막 포지션이 같은 거?
이거 딱 보여준다. 이거 길막 맞죠 지금 여러분? 딱 보는 길막이야 이거. 느낌 안 좋아 이거. 진짜 느낌 안 좋아. 지금 딱 보는 길막 강이 생겼구나 지금. 딱 보는 길막 포지션이야 길막. 와이 길막 포지션인데 이거. 그거는 이제 점프할 곳이 있으니까 다행이긴 한다만. 예. 속도 올라다. 집중! 와! 역시 속도는, 예. 못 막는구나. 아파. 이제 아파요. 이렇게 해서 또 한 방 돌아가지. 거기 올라올까? 이게 더 어렵겠다 이거. 넘어가지 뒤집어 좋은데 된 거야 이거. 이렇게 넘어와서 그리고 내려가자. 뭐 훨씬 알고 하네요. 자 언제 어디로 내려가냐 이번에도. 자 오케이. 속도 얻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스들이 이거 어디로냐. 에그 TV. 다시 속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나랑 놀자는 거네. 그렇게 나 쉽게 안 넣어줘. 와, 이렇게까지 해준다 말이야? 저기 날씨 알려줘, 저렇게 알려주구나. 자, 그러면 번개를 내려? 번개 내리구나. 번개를. 그래도 이제 주의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되나? 그래도 안 되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번개 친 다시. 우산 쓰고 가세요, 라는. 됐어. 그다음 바람 불어. 그럼 이쪽으로 와요, 가야겠죠. 저렇게 해가지고 뽕 잡고. 이쪽.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게 더 문제 있죠. 됐어, 이거. 깨뜨리겠구나. 이봐, 날씨가 좀 장난치면 안 돼. 누군가는 말했지. 날씨를 가지고 장난치면은 안 된다고. 실의 장난감을 건들면 안 된다는 사실. 왜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무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위험한 거 있어.